네, 안녕하세요. 매일매일 취업 정보와 직장 생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통계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, 취업 아그라그레 이지연입니다. 네, 두 분은요, 일하시면서 직장 상사한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글쎄요, 전 뭐 아무래도 방송일 하다 보니까 화면 잘 안 나온다는 말, 뭐. 네. 그렇죠. 그런 정도? 방송하는 네. 사람들은 실물보다 네. 화면이 더 잘 나와야 되니까. 저도 이제 뭐. 네. 뭐 이렇게 좀 뚱뚱하냐. 살 좀 빼라. 좀 노력을 안 한다. 네. 뭐 이런 얘기 들을 때. 사실. 네. 뭐 속상하죠, 그냥. 네, 속상한데. 네.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은. 네. 내일부터 이제 그만 나오게. 뭐 이런 거? 개편된다, 이런 말. 네. 예, 예. 왜 이런 걸 물어보세요? 네, 오늘은 미국의 한 유명 경제인에 대해 이 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 한 경제인은 직장 상사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마저 넘었다면요. 이 부하 직원은 당장 이를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과연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지 말아야 할 언행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그 결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. 네,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, 이 첫 번째 언행은요. 하는 일도 없으면서 연봉은 왜 이렇게 높아라는 말이었습니다. 정말 민감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. 상사가 다른 동료들 앞에서 부하 직원의 연봉 같은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공개한다면요. 부하 직원은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합니다. 네, 계속해서 두 번째 언행 살펴봅니다. 자네는 이래서 안 돼라는 말이 올라왔네요. 이 부하는 상사 앞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요. 상사가 다른 동료들 앞에서 부하의 잘못을 꾸짖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상사는 부하를 조용히 불러서 잘못에 대해 지적을 하면 되는데 말이죠. 네, 계속해서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. 내일까지 무조건 해와라 라는 말이 올라왔습니다. 부하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업무를 지시한다면 이것 또한 불합리한 것인데요. 상사는 이 부하의 역량에 맞게 일을 맡기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조언과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더욱이 상사가 부하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길 때는 넉넉한 시간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? 네, 계속해서 네 번째 살펴봅니다. 내가 오늘 와이프랑 싸웠는데 라면서 이 사회생활 하면서 상사의 이런 개인사 아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. 부하는 상사의 직장 동료일 뿐 심리치료사가 아니겠죠? 상사가 부하에게 개인사를 시시콜콜 털어놓고 의견까지 구한다면 부하는 업무 문제로 화제를 돌려서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. 네,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섯 번째 체크해봅니다. 이 얼굴 좀 뜯어 고쳐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올라왔습니다. 상사가 이 농담이나 메모, 이메일 등으로 부하의 외모 혹은 이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서 나 뜨거울 정도로 얘기를 한다면 부하 직원은 이 상사에게 중재해줄 것을 요구해야 하고요. 또 심지어 이 성적인 이야기라면 소송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네, 직장 상사가 하지 말아야 할 여섯 번째 언행, 이 마지막입니다. 자네 종교가 뭔가라는 말이 올라왔는데요. 아무래도 가장 민감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 상사로부터 성이나 인종, 나이, 종교와 관련된 질문을 받는다면요. 상사에게 다시는 그런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지 말아야 할 언행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어떠셨나요? 여러분의 상사는 이런 언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, 또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취업 아그라귤의 이지연이었습니다.